북한의 포격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참수리 357호정 위에 있었습니다. 포격이 시작되고 저의 50cm 옆에서 전투주의를 하시던 윤영아 정장님께서 뒤로 쾅 소리와 함께 쓰러지셨습니다. 제가 정장님의 지휘권을 이어받아 전투를 지휘했습니다. 그러나 저도 오른쪽 다리가 포탄에 맞아 일어설 수 없었고 갑판에 누워서 작전을 지휘해야 했습니다. 어느 순간 한상국 조타장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상국 상사가 키를 놓는다며 27명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탄을 맞고도 목숨이 다하는 마지막까지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키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가 함교에 쓰러져 있을 때 의무병이었던 박동혁 병장이 달려왔습니다.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지혜를 하려고 했었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전우들을 구하기 위해 구급상자를 들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포탄 속을 누비고 다녔던 박동혁 병장의 몸속에서는 무려 3kg의 파편 130개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27명의 그날 서해 바다 위에서 목숨을 바쳤고 다리를 바쳤고 각자의 장기가 부서지면서 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참수리 357호정에 남은 흔적들은 똑같이 저와 저의 전우들의 몸을 관통한 흔적들입니다. 2010년 3월 26일 저녁, 저는 다음 당직 임무를 수행하기 전 침대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쾅 하는 굉음, 엄청난 충격과 함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함 내부는 순식간에 암흑이 되었고,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함미는 분리되어 있었고, 함수도 오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모두 추위도 두려움도 있고 한 명의 전우라도 더 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자디찬 바다에 뛰어들어 구명정을 끌어오고 부상당한 전우를 업고 나온 후 구명조끼를 벗어주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아있길 바라며 칠흑같은 함 내부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다급한 상황에서도 승조원들은 서로를 위하고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통하게도 우리는 46명의 전우를 잃었습니다. 형제 같고 친구 같던 전우들이 가슴에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천안함 46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그들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은 오로지 우리의 바다를 지켜내는 것임을 알기에 살아남은 전우들은 다시금 바다로 나아가 서해 바다를, 조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2010년 11월 23일, 그날 저는 훈련이 끝나서 포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리는 듯 귀에서는 둥둥둥 하는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해치 뒤로 불이 붙어 뒤가 화끈화끈 거렸습니다. 갑자기 귀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린 귀가 돌아오는 순간 바로 유선망을 복구했고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북한군의 1차 포격으로 자주포 3문이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사격이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에게 우리가 건재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수동으로 박렬하여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는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지 평소에는 들지 못했던 20kg이 넘는
포탄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뛰어오는 전우들을 보았습니다. 코 앞에 방사포탄이 떨어지는데 불을 끄고 끊어진 케이블을 연결하고 수동으로 조작하며 우리는 계속 싸웠습니다. 저와 전우들 움직임 한순간 한순간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연평도를 지켜내고 승리한 전투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그날 목숨을 바친 전우들의 불멸의 정신을 이어받은 해병대들이 연평도와 대한민국을 불굴의 투혼으로 지켜내고 있습니다.